온타리오주 킹스톤에 가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천섬 투어, 사우전 아일랜드 투어 함께 출발합니다. 30분 전부터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술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의 날씨인데 아주 바람이 컸습니다.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 하트 아일랜드 투어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므로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100만 장자였던 볼트와 그의 아내에 대한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볼트가 그의 아내 루이즈를 위해서 거대한 성을 짓기 시작한 4년째 그 아내가 갑자기 사망한 뒤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캐나다 정부에서 이것을 사들여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 천섬에는 약 1865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각 섬마다 한 가구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곳에서는 보트가 없이는 육지로 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와우! 나도 저런 보트 타고 싶다!
크고 작은 수많은 보트들이 지나칠 때마다 반갑다고 손을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5시간까지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밀턴에서 4시간 운전해서 킹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아뿔싸! 제가 예약한 크루즈 회사가 킹스턴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더 가야 하는 가나노큐에 있어서 달려갑니다. 예약했던 크루즈를 놓쳐서 1시 반에서 4시로 타임을 변경한 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바닷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